안녕하세요. 공매 종합 교육 과장 제두 번째입니다. 제 2강 공매의 종류와 매각 절차 그리고 경매와의 차이점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교재 57쪽에서 66쪽인데 제 3장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가장 우리가 보면 뭐 공매는 어떤 종류가 있고 이제 어떻게 매각 절차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경매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 이런 내 질문을 상당히 지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 뭐 이 잘 알아가지고 사실은 돈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매를 배웠다면 공매는 어떤 종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경매는 어떤 차이가 있고 경매 공매는 뭐냐 간단하게 한마디 그냥 그 잘라서 말한다면 제가 말한다면 간단히 말한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예, 처음에 공매를 입문한 사람들 이 공매와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은 어떤 건가 이거한테 간단하게 공매와 경매의 차이는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어떠한 법률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지. 일단 기관 어떤 기관에서 진행했는지 가장 중요하죠. 기관 공매 집행 기관 공매 집행 기관 공매 집행 기관 공매가 아니라 집행 기관 왜냐면 공매도 있고 경매도 있고 그러니까 이 공매 집행 기관이면 또 경매가 또 이 그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간 또 이거 법률 어떠한 법률에 의해서 근거해서 매각이 되는가? 이번엔 또 채권은 어떠한 채권에 의해서 매각 절차가 진행이 되는가? 첫째 기관은 이 공매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입니다. 이 중에서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 자산관리공사로서 여기 이니셜이 캠코죠. KAMCO 여기서 공매에 아마 그 95%를 갖다가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아까 신탁공매라든가 뭐 다 합쳐봐야 5%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경매는 이 법원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이 경매가 진행되고 이 공매와 경매의 집행기한은 공공기관이냐 법원이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차이는 어떠한 법률이냐면 이 법률은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국세징수법 경매는 뭐로 진행이 되죠? 민사집법에 의해서 진행되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럼 이번에는 어떠한 채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이러면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이 경매를 잘 아니까 그럼 경매부터 할까요? 경매는 개인 채권이죠? 요거를 사채권이라고 하죠. 사채권에는 담보물권이 있고 담보물권에는 근저당, 담보가등기 그리고 전세권이 있죠. 집합건물 전세권 같은 경우가 임의경매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임의경매 이 밖에 그 일반채권이 있어요. 일반채권으로 해가지고 강제 경매를 시작하는 거죠. 일반 채권을 갖고 집행권을 얻어가지고 을 득해서 강제 경매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개인 채권이 이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 경매라고. 공매 같은 경우는 공채권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조세채권. 이 조세채권에는 두 가지가 있죠. 조세채권은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죠. 국세로서 이 국세를 집행하는 것이 각 지방세무서, 마포세무서, 서초세무서, 또는 서울 얘기만 하니까 또 지방 분이 어려 저기 하니까 부산에 또 세무서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부산 영동세무서가 있다 그러면 영동세무서 이렇게 그런 거. 또 제주도에 서귀포세무서가 있겠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다 그러면 서귀포세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국세고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자체, 각 지자체. 시, 분, 구청이죠. 이게 세금이 되고. 이런 세금을 체납할 때이 체납 재산을 갖다가 압류하고 국세지법제 공매 절차에 진행하는 거죠.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러니까 국세지진법 61조, 그러니까 61조 단서에 의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액을 대항한 경우는 이제 한국자산관리원 세무서장으로 보고, 근데 그 한국자산 임직원을 갖다가 그 세무서 공무원으로 본다. 이렇게 그런 단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61조에 의해 가지고 이 세무서를 대신해 가지고 이제 공매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세채권 이외에 공과금 채권 있죠. 이건 4대 보험. 국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또이그 고용산재보험, 그거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공매를 의뢰하는 게,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같은 걸 갖다가 체납하게 되면 1차적으로 그 압류를 체납자의 재산을 갖다 압류하고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행을 의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 대행을 의뢰를 받고 공매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공매와 경매 차이는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최소한 내용을 많은 건 암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요세 개의 컬, 이세 가지 정도, 경매, 공매 세 가지 정도, 집행기한, 법률, 채권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좌석에 가서라도 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암기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공매 공부를 했다, 또이 공매 강좌를 갖다가 김 선생한테 공매를 배웠다고 하는데, 이 경매와 경매 차이를 갖다 간단히 설명하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공매는 물건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럼 공매에 대해서 물건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홍대리가 선생님, 공매 물건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나요? 하니까 김 선생이 공매는 세 개의 분야로 나눌 수가 있지요. 여러분도 이 홍대리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공매가 어떤 얘기가 있는지를 김 선생으로부터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캔코. 즉, 캔코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이니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의뢰받아가지고 대행하는 공매가 있는가 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채권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유입한 물건을 갖다 매각하는 공매가 있고, 이럴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유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물건들은 온비드, 전자처분 시스템으로 매각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온비드가 이 공매를 대항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 물건을 직접, 유입한 물건을 직접 공매에 붙이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경우는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매각 절차를 전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하게 된다는 거죠. 이첫 번째 사례. 두 번째는 이용기간 등이 재산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공매가 있는데, 온비드 매각 절차가 진행되지만, 온비드로 매각 절차가 진행되지만, 첫 번째 공매는 캔코가 전체적으로 매각 절차 진행해가지고 배분 절차까지 진행이 되지만, 두 번째 공매는
이용기한 등이 물권 등록 수수료 1만 원과 낙찰 수수료 24만 원, 즉 1억 이상 10억 미만인 경우 24만 원을 수수료해 가지고 등록 수수료 만 원하고 낙찰 수수료 24만 원에 25만 원을 지급하고 온비드를 이렇게 빌려 쓴다고 생각하면 편한 거예요. 빌려서 이용해 가지고. 근데 온비드 같은 경우는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온비드에다가 물건을 등록해서 공고하고 이제 그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면 이 그 어떤 기관에서 매각 절차를 진행한 것보다는 공신력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물건이 나중에 종당 매각 절차가 하자가 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무슨 얘기냐? 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비드에다가 내 물건을 갖다가 이 그 이용기한을 등록하고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해서 매각 절차를 진행한 물건이다. 이런 물건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까지 공신력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온비드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는 25만 원을 지급하고 이제 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등록수수료 만 원하고 낙찰수수료 24만 원을 지급하고 그 25만 원의 대가로 공신력을 얻는다는 거 또는 이 경쟁력을 높여가지고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입니다. 대단하게. 이 첫 번째 국면은 그렇다고, 두 번째 국면은 이렇게, 온비드만 이용하는 거죠. 진행하고, 그 이후에, 계약 체결과 잔금 납부, 그리고 소유권 전 등기 절차는 이용기관 등이 직접 진행하게 되니,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온비드 수수료를 받고 대여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용기간 공매 같은 경우는 배분 절차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용기간 그 자신의 물건을 갖다가 이제 그 비용명제사를 갖다가 이 매각 절차 진행하기 때문에 자기 그 매각 대금이 들어오면 그 매각 대금을 갖다가 환수처치 해가지고 이제 국가면 국가에 귀속하면 되는 거고 또 이 예를 들어서 뭐 지자체다든가 공공기관이면 공공기관의 이 자본에다가 자산에다가 이 충당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배분 절차 채권자가 없기 때문에 배분 절차는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게 제가 가끔 하면 배분이라고도 하고 배당이라고 하는데 이 배당이라는 용어는 경매에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민사시법법에 의한 표현이고 배분이라는 거는 배분이라든가 배분계산서라든가 배분표 같은 경우는 국제지법에서 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공매는 배분계산서 또는 배분표, 이 배분을 하다 이런 표현을 써야 올바른 표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그 금융기관 또는 신탁회사 또는 기업 등이 비연명재산을 갖다가 온비드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신문에 공고해가지고 매각 절차 진행하는 공매인데 이러한 공매는 캠코와 한국자산관리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무관하게 금융기관들이 직접 평가 감정 평가라든가 직접 평가를 해서 공고 후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되니 이런 분야는 정보를 아는 사람만큼 도움. 이 사실 이 세 번째 분야 같은 경우는 정부가 앞서야 되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찾아내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물건도 많지 않지만 좋은 물건을 찾는 상당히 실력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좋은 물건을 찾다면 경매나 또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찾아내는 이제 그 온비드 찾아내는 물건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제 그동안의 경험으로 제가 입찰해서 이익을 낸 경험으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과장이 아 그렇군요. 줄거리는 알겠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김 선생이 또 자세히 또 설명해 가는 거죠. 아 공매 대상 물건과 매각 방법, 부동산, 차량, 그 다음에 불용품, 유가증권, 회원권 등 다양한 공매 물건이 있는데 물건을 위임마다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 절차를 대행하는 제가 앞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캠코라는 표현을 많이 쓸 겁니다. 왜냐면 그 말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캠코와 가로 열고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걸 제가 꼭 넣었거든요. 있지만 앞으로는 제가 캠코라고 얘기하면 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말하는구나. 또 제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말하면 아 캠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같은 표현이니까요. 대응하는 암유산 공매, 국유산 공매, 수탁세산 공매, 캠코 소유인
유입자산 공매가 있다. 이런 물건들은 매각 공매도 있고 임대 공매를 이제 경제 입찰 방식으로 공매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나 상에 따라서 물건에 따라 공매 물건에 따라 일정 가격으로 일정 이하로 저감이 되면 유찰 계약. 다른 말로 옛날에는 수익 계약이라 했는데 지금은 유찰 계약이라 해요. 유찰했을 때 떨어졌을 때 낙찰자가 없을 때 그 계약을 할 수 있는 것 같다가 유찰 계약이랍니다. 그 다른 말로는 수익 계약이라고. 매각하는 절차를 병행하기도 한다. 그럼 첫 번째는 압류재산 공매가 뭐냐? 압류재산 공매.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과금 기관장, 즉 국민건강보험 이사장, 국민연금 서울 같은 데는 국민건강보험이 한 세 개, 두 개 구에 세 개 구에마다 서너 개 구에마다 하나씩 그 지사가 있어가지고 지사별로 공과금이 체납되면 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지사별로. 그리고 공매 대행을 각 지사장별로 하고.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이제 하나의 군에 하나 정도씩 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한 개 군에서 시작하게 되겠죠.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나 공과금을 강제 수령하기 위해서 체납자의 소유의 재산을 압류한 후 캔코의 매각을 대행을 의뢰한 재산을 압류 재산 공매라 한다. 그러니 물건을 평가해서 공고 배분 절차까지 전 과정을 캠코가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 않냐. 이 말,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죠. 이번엔 수탁 재산 공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본적으로는 공개 경쟁 입찰이고 유찰할 때, 유찰됐을 때에는 유찰 계약. 다른 표현은 수익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탁재산 공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하나는 이 공공기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의 비연명 재산에 대한 공매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개인이나 개인의 그 양도세 감면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세법에서는, 소득세법에서는 이런 내용을 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주택을 샀습니다. 주택을 이제 그 취득하게 되면 A 주택을 취득했다면 A 주택에서 평생 사는 건 아니죠. 이 뭐 직장 때문에 또는 다른 것 때문에 어떤 욕구의 변화 또는 학교 때문에 자녀 학교 때문에 또 이런 것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사를 갔다는데 그래서 B 주택을 취득하게 되죠. 이걸 신규 주택. 요걸 기존 주택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종전 주택을 팔고 이사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집을 팔고 나서 이사를 가려면 그 기간 동안에 뭐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그 기간 동안에 어디가 살까요? 여관에 가 살까요? 호텔 가 살아요? 그럼 집은 어디다 놓을까요? 이러한 것 때문에 소득세법, 세법상의 세법에서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종전주택을 팔지 않고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A주택을 처분하면, 매각을 하면 종전주택은 없는 거로, 없는 거로. 신규주택은 없는 거로 봐가지고 비과세가 되는 거죠. 이 신규주택은 없는 거로 봐가지고, 9억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종전주택을 2년 보유하고 있어야죠. 이러한 지금과 같은 이러한 방법을 잘 이용한다면 그 단 조건은 뭐냐면 이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신규 주택은 반드시 365일 1년이 지나고 사야 됩니다. 1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366일이 되는 때부터 사야지 365일 이내에 샀다고 하면 이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런 문구가 더 들어간 거죠. 그래, 지금 말하는 건 뭐냐. 수탁재산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1년이 지나가지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는데 이 주택을 3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했을 때에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3년이 지나기 전에, 즉 3년이 365일과 곱하기 그 3을 하면 뭐 900 며칠 나오겠죠. 그 뭐 3년이 되기 전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수탁하게 되면은 그 종전주택은 없는 거로 보고 이제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이 수탁재산 공매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용명 재산에 대한 공매는 금융기관이 연체대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법원으로부터 법원 경매를 통해서 금융기관이 명의로 유입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된 재산과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던 비용명 재산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된 재산, 즉 금융기관 소유 비용명 재산과 공공기관 비용명 재산 등을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매각이 위임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수탁을 받아가 일반인에게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부동산을 수탁재산공매라 한다. 이게 첫 번째의 수탁재산이고, 두 번째는 개인이 양도세 감면 대상인 것은, 양도세 감면 대상 물건에 대한 공매는 캔코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되면 양도한 것으로 동일하게 인정되어 양도세의 비과세 또는 중과 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밖에 이제 국유재산 공매가 있습니다. 국가 소유, 지금은 일반 재산이 관리와, 잡종재산 편에 일반 재산이야. 일반 재산이 관리와 처분을 위임받아 일반인에게 매각 또는 임대한, 공매하는 재산을 말한다. 즉, 국가기관으로부터 매각이 위임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수탁받아 일반인에게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공매를 국유재산 공매라 한다. 이 국유재산 공매는 매각 공매도 있고 임대 공매도 있다. 이런 얘기죠. 이번에는 유입자산 공매가 있습니다. 이 유입자산 공매 같은 경우는 공개 경쟁 입찰 방식과 유찰 계약을 갖다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부채채권 정리기금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채채권 정리기금으로 인수한 금융기관의 부채채권, 근저당권 갖다가 이 등기부를 보면 근저당권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채채권 정리기금으로 근저당을 갖다 인수해 가지고 그 법원 경매로 갖다가 신청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로 했는데 거기 과정에서 가격이 자꾸 떨어져 가지고 유입한 채권을 갖다가 그 산 금액보다 금액이 이하로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기금으로 다시 매입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름으로 낙찰받기 때문에 그걸 유입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유입자산이라고, 이런 유입자산을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매로 매각하는 것 같다가 유입자산 공매라고 합니다. 이 고정, 그 다음에 고정자산 이 공매가 있는데, 이 고정자산 공매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 많이 보기 어렵죠. 뭐냐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금융구조 조정 과정에서 정리금융기관, 좀 퇴출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 사옥, 점포, 연수원, 비업명재산, 연수원 등이 비업명재산 등을 일반인에게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부동산을 고정자산 공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제 이용기관 같은 경우는, 공매 같은 경우는 이용기관으로서는 다양하게, 아마 지금 이용기관은 한 3만, 4만 건 정도 됩니다. 이용기관들은. 캠코 온미드에다가 이용기관 등록한 기간이 한 지금 거의 4만 개 정도 될 겁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죠. 이용기관 등은 그 국가기관, 국가기관이 이용기관일 때는 국유재산이라고 하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시유재산, 군유재산, 구유재산이라고 하고,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출자 출연한 기관과 기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공매라고 합니다. 이들 이용기관 등을 보면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차, 정보통신부, 국방부, 경찰청 등이 중앙행정기관과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지방자치단체 성남시 뭐 또 이천시 또는 저 이제 대전시 다 그런 거죠. 또 교육기관도 있죠. 조달청도 있고 한국전력공사도 조달청. 제가 한번 이게 그 조달청 공매가 있어가지고 부산에 지금 아마 한 10년 전에 내려가가지고 그 아파트가 나와가지고 제가 두 개를 낙찰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참 호시절이었죠. 좋았죠. 지금은 그래도 경쟁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공매를 좀 많이
활성화돼. 과거에는 이제 공매를 잘 몰라가지고 아는 사람만 낙찰받았던 시절이 많았죠. 이용기한 재단에 관한 이 공매가 매각 방법도 있고 임대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그 주차장이라든가 학교 매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양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자금이 부족하다면 이 국유재산 임대 공매, 이걸 다른 말로는 이제 임대 공매라고 하기도 하고 대부 공매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표현을 임대 공매라도 처음에는 임대 공매를 쓰지 않고 대부 공매라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보통 사람들은 대부 공매라고 하니까 뭐 대부라고 하니까 뭐이그돈 빌려주고 이게 하는 거로 많이 인식이 돼 있었어요. 그런 게 아니고 대부로. 그래서 요즘에는 표현을 임대 공매라고 하는데 저도 보면 임대 공매로 이렇게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대부 공매 같은 경우는 너무 사람들이 좀안 좋은 인식을 갖추고 있어 가지고 이 좋은 쪽으로 언어를 순환하는 건 좋은 방법 같고요. 그렇게 또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공매 전문가로서 그런 내용을 주고 저는 그래서 요번에 책을 쓸 때도 임대 공매라는 표현을 더 쓰고 대부 공매는 가로 열고 대부 공매라 쓰고 이 표현을 이제 했는데 간혹 보면 아 실무에서는 대부 공매라고 하는데 왜 임대 공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될수 있으면 내용은 대부 공매보다는 임대 공매라고 표현하는 게더 좋은 표현이고 그렇게 앞으로는 용어를 바꿔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대 직접 공매, 신탁회사, 기업 등의 재산이 공매로서 은행 및 금고, 은행에서 직접 공매하는 것도 사실은 참 예를 들어서 뭐 상호저축이라든가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데서 직접 또는 이제 뭐 옛날에는 이제 국세청에서도 직접 공매를 했었고요, 또 농협에서 직접 공매를 하고 막 이래가지고 좋은 물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 명맥을 이제 이어가는 것이 신탁재산 공매, 신탁회사 공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기업 등이 직접 공매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싸게 살수 있는 아주 틈새 기간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노력을 많이 하고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은행 및 금고, 신탁회사 기업 등이 감정평가 기한의 평가금을 기초로 해가지고 최초 매각 예정 금액을 정해가지고 이를 신문에 공고해가지고 공개경제인찰 방식으로 직접 매각한다. 이들 공개경제인찰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했으나 유찰된 경우에는 유찰되기 전 최저 금액 이상으로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이거는 다른 말로는 유찰계약이라고 했죠? 유찰계약. 유찰계약이 표준어고 수의계약이 과거부터 쓰던 용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용어도 수의계약에서 유찰계약으로 용어가 순화되는 가기도 하고 지금도 국세징수법에 보면요 유찰개혁이라는 표현이 많고 그 중에 간혹 보면 수의개혁이라는 이 법문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표준어는 유찰개혁이라는 걸 우리가 또 한번 알고 가야겠죠. 지금까지 이제 공매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뭐냐면 그러면 공매를 입찰자 입장에서 공매와 경매가 어떻게 매각이 되는가, 그리고 공매와 경매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매각 절차를 상을 갖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매와 경매에 입찰된 물건을 보면, 뭐, 이게 신문에 인터넷하고 경매 사이트 이런 데서 입찰된 물건을 선정을 하게 되면, 물건을 분석하고, 아, 물건이 돈이 되겠다. 이 돈이 많이 남겠다. 이러면, 입찰 대상 물건을 선정해서 이 권리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수익성 분석을 해가지고 입찰에 참여해서 하게 되는 거죠. 이 다음은 공매로 낙찰 이렇게 입찰에 참여해가지고 낙찰받았다면 낙찰받고 나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가를 이그 공매와 경매로 살펴보는 겁니다. 이 공매 물건을 낙찰받고 잔금 납부 및 배분까지 마무리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이 공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공매 그 대부분이 한 80, 한5% 정도가 압류재산 공매입니다. 그 압류재산 공매는 지방세무소나 또는 이제 지방 지자체 또 그리고 공과금 기관장 등이
이제 그 세금이 체납이 있다든가 또는 공과금이 체납이 있다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독촉 절차를 거쳐서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 대행 예고 통지서를 보내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예,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하게 되는데 그래서 입찰 매각 절차가 진행돼 가지고 기간 입찰로 매각이 된다 그랬죠. 월요일날 10시부터 수요일날 5시까지 입찰 기간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납찰을 받게 되면 그 납찰자 결정은 목요일날 11시에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11시에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납찰자가 기간 입찰로 월요일 10시부터 수요일날 5시까지 입찰 기한이 주어지고 최고액 입찰자, 즉, 경매에서는 최고가 매수인이라고 하지만 공매에서는 최고액 입찰자라고 합니다. 최고액 입찰자 공표는 다음날 목요일 11시에서 11시 반경에 온민트 상에서 공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3일 있다가, 즉, 금, 토, 일, 월, 이렇게 4일이 될것 같죠? 우리가 이렇게 법적 그 기간을 산입할 땐 일요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일요일을 빼니까 금, 토, 월요일이 되는 거죠. 3일 있다가 매각 결정을 하는데 월요일 날 10시에 매각 결정을 합니다. 근데 경매에서는 매각 결정을 하고 일주일 있다가 또 매각 결정을 확정을 하게 되죠. 공매에서는 매각 결정과 즉시 확정돼 버립니다. 3일 있다가 매각 허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매각 결정 즉시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는 거죠. 이 매각 결정이, 매각 결정이 결정 즉시 매각지 확정된다. 이 매각 확정 전까지 체납자가 체납액을 상환하고 공매를 취소할 수가 있고, 매각 결정이 확정된 것부터는 납찰자의 동의가 없으면 공매를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잘 이용하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내가 세금이 예를 들어서 공과금이 500만 원 때문에 공매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걸 낙찰받고 나가지고 매각 결정을 받고 나가지고 매각 결정을 받고 나가지고 또는 그 체납자하고 경매에서는 채무자라고 하지만 공매에서는 체납자라고 합니다. 체납자하고 이그 어떠한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이그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가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취소해 주면서 그냥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취소해 준 사람도 있고, 어떠한 일정한 비용을 받고 취소할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돈을 받고 취소해 주든지, 돈을 안 받고 그냥 취소해 주든지, 그건 여러분이 정해. 물론 돈을 안 받고 취소해 주는 사람이 더 정직하다고 평가하겠지만, 우리가 영업적인 정신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상 어떤 우리가 입찰을 받고 물건 조사하고 낙찰받는 데는 비용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용 투자를 해서 왜 내가 그걸 낙찰받았을까 생각한다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매각 결정이 확정이 되고 나가지고 이후에 체납자가 공매를 취소해달라고 할 때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취소해주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간혹 받아오면 취소를 해주는데 어려운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도 이제 한번 이제 그 돈을 안 받고 취소해준 적인데 그분들은 상당히 그좀그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그걸 제가 취소를 안 해주면 인간으로서 김동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좋은 일 같지 않아서 제가 한번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해서 취소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취소해주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취소해주는 게 모범 정답이라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각자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안 해줘도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제가 더 이상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각 확정 전까지 체납자 공매 취소 가능하고 확정부터는 최고 낙찰자의 동의가 있어야 공매 취소하다. 또 뭐냐면 지분권자 공이자 우선 매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공이자 우선 매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이자 우선 매수 같은 경우는 경매에서는 이 경매 기일 입찰이기 때문에 경매 나가서 최고가 낙찰자가 결정이 되게 되면 최고가를 쓴 사람이 있으면 그 최고가를 쓴 사람을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서초동에 사는 아무개를 갖다가 최고가 매수인 신고를 결정합니다 할 전까지 잠깐만요. 제가 공인지분권자인데 공이자 우선 매수를 하겠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이제 보증금을 제출하면 그 공유자 우선 매수한 사람은 그한테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결정하고 그 최고가를 쓴 그 사람은 최고가 매수인이 아니라 차순위 매수인고인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경매 같은 경우는 낙찰자가 결정이 되기 전까지 이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공매는 다릅니다. 낙찰자가 결정이 되고 나면 목요일날 11시에 낙찰자로 이 결정이 되면 최고액 입찰자로 결정이 되고 나면 월요일날 10시까지 매각 결정이 확정이 될 때까지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매각 결정이 10시가 딱 지나서 매각 결정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로는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권이 박탈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에서는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한번 하냐 두번 하냐 이런 걸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하면 끝이죠. 왜냐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고 그 매수 보증 같은 걸 10% 갖다가 입찰 보증 10% 갖다가 제출해야 되니까 돈 내고서 그걸 포기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각 결정이 확정이 되고 나면 30일 이내 대금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3천만 원 미만은 7일 이내, 3천만 원 이상은 30일 이내. 이렇게 잔금을 납부하면 잔금을 납부 기간까지 미납했다 하면 10일 이내 납부 최고 기한을 줍니다. 이 지연 이자 없인 기간, 납부 최고 기한 동안 10일 이내에 추가로 주어지며 이 기한 동안 경과 후에는 공매는 취소되고 재공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경매 같은 경우는 납부 기한 동안 납부하지 않아도 재매각 3일 전까지 잔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공매는 이 납부 최고 기한이 10일이 주어지고 그 10일이 하루만 지나면 잔금 납부 효력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매각 절차가 진행이 된다는 것. 납부 10일이니까 30일이면 최장 40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금을 납부하면 30일 이내 배분기일이 주어지는데 이 대금 납부 이후 30일 이내에 배분기일이 지정이 되고 이 배분기에서 원안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 배분기일이 30일 이내 대금 납부한 다음에 30일 이내 배분기일이 지정이 되고 이 배분기일로부터 7일 전부터 배분계산서를 작성해 가지고 이 7일 전부터 배분기일까지 각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에게 배분계산서를 열람 비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배분기일에 참석해서 배분이 끝나기 전까지 완결될 때까지 배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경매는 이제 뭐 잘 아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 경매 같은 경우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낙찰자의 당일날 기입찰이 당일날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7일 이내에 매각 허가 결정하는데 이 7일은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고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받아주지 않고 허가 결정이 났다 그러면 7일 동안 즉시 항고 기한을 주는 겁니다. 이때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고 이 확정이 되면 이날부터 30일 이내 잔금 납부가 되고 이때부터 30일 이내 배당기일이 잡히는데 이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 원안을 작성해가지고 이해관계인들에 열람 비춰가지고 이 배당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배당기일에 참여해서 배당 이의를 판사님 배당에 이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면 되죠. 어떤 책 누구 쓴 이 책 제목하고 똑같네요. 판사님 배당에 이의가 있습니다. 내가 썼죠? 제가 썼어요. 예, 이렇게 배당 이의를 하라고 제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3일 전에 배당표 원안을 봐가지고요. 배당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당일날 출석해서 배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배당이 소제기 증명을 일주일에 제출해야죠. 그래서 보완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공매와 경매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까 제가 좀 전에 보면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 공매는 공공기관, 법원에서 경매는 법원, 그리고 법률은 공매는 국세지법, 경매는 민사집행법, 그리고 채권도 이건 조세채권, 공과금채권이 부과되고 이 경매는 개인채권이기 때문에 이 공매와 경매가 진행되는 집행기한이라든 법률이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고 또는 이게 매각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도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느 경매가 공매를 타치할 수 없고 공매가 경매를 타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 그래서 공매와 경매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 공매는 공공기관 등이 공공목적을 가진 채권,
조세나 공과금채권 등과 비업명 재산을 국세징법 매각 절차로 진행되고 그 집행기관도 법원에서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대부분이 진행한다고 했죠. 경매는 개인 채권으로서 담보물권자, 일반 채권자가, 담보물권자는 임의 경매를 진행할 것이고, 일반 채권자가 이 집행권을 얻었다면 강제 집행을 진행할 거고, 이에 따라 민사법에 따라 매각절차 진행이 되고, 그 매각기간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한 법원에서 매각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 개인 채권에 의한 법원에서 매각하는 것을 경매로 이해하면 됩니다. 공채권 등으로 의해서 진행되는 걸 공매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이 뭔가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매와 경매는 이제 전혀 다른 이 법률에 의해서 진행되고 전혀 다른 기관에서 집행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공매로 낙찰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경매로, 예, 이게 공매 책이니까 경매. 경매로 먼저 낙찰받았는데, 그, 낙찰받고 나면, 이제 잔금 납부 기한이, 매각 허가 기한 7일하고, 매각 허가 기점 확정 7일하고, 그, 30일이 잔금 납부하니까 총 44일 있다 잔금을 납부하게 되잖아요. 그 기간 전에, 공매로 먼저 낙찰받아가지고, 바로 잔금을 납부하면, 경매 절차는 취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공매 기간에서, 공매 낙찰자 잔금을 납부하면, 이제 그 공매 기간에서는 경매 집행 기간에다가 이 경매 중지 요청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경매에서는 경매 절차를 기각 처리하고 되게 되고, 그 경매 기입 등기는 공매 절차의 말소 기준 권리에 의해서 소멸되고 되는 거죠. 반대로 경매가 이제 공매가 진행돼서 낙찰자가 발생한데도 말고 공매로 낙찰 받아가지고 잔금을 먼저 납부했다. 그럴 때에는 이 경매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경매 기간에서는 공매 기간에다가 공매 중지 요청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 그 공매 집행 기간에서는 공매를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각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공매를 해제한다. 해제. 공매를 해제하고 이제 그 공매 공고 등기가 있죠. 공매 공고 등기는 이제 그 경매의 그 말소 기준 권리에 의해서 이후에 등기되어 있는 것은 촉탁으로 지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유자는 경매가 소유자가 되는 거고, 또는 공매 낙찰자가 먼저 잔금을 납부하면 공매 낙찰자 소유가. 그래서 두 가지 기간이 동시에 진행할 때 누가 먼저 낙찰받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먼저 잔금을 납부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 참고로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공매 공고 등기가 있고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또는 또는 경매 기입 등기가 이루어지고 나서 공매 공고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그 사이에 대항 요건을 갖췄다. 예를 들어 경매나 공매 공고 등기, 기입 등기보다 먼저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인정하겠지만,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임차인이 전입하고 확정 일자를 받은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있고, 그 다음에 공매 공고 등기 이후에 공매에 의해서 경매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압류 효력이 저촉을 받아가지고 공매로 낙찰받았다고도 소액 임차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걸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대처해야만이 경매도 잘할 수 있고 공매도 잘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번 2강에서 이 강좌를 강의하게 된 겁니다. 강의를 듣느냐고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